네, 지난 28년 동안 코스닥 시장, 특히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었을 텐데요. 28년간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면서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혜은 캐스터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코스닥 지난 1996년 개장 이후 올해로 2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만큼 코스닥 시장의 지난 28년을 도되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코스닥이 지난 28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함께 짚어보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과제와 함께 향후 어떤 점을 기대해 볼수 있을지 기대 요인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코스닥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2004년 885개 기업이 상장해 있었던 코스닥 시장은 2014년에는 상장 규모를 1,051개로 늘렸고요. 2024년인 현재 1,731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상장 기업이 늘며 코스닥 시장 전체 시가총액 크기도 늘었습니다. 2014년 143조 880억 원이었던 시가총액 규모는 꾸준히 185% 증가하면서 408조 4천 200억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율도 늘었는데요. 작년이죠. 2023년 일평균 거래 대금은 10조 245억 원으로 2013년 대비 450%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이 마주한 과제들은 무엇일까요? 일단 단기 투자자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한 날 바로 매도하는 단타 매매죠. 데이트레이딩 거래 금액을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 들어 이달 13일까지 데이트레이딩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인 58%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 위주의 시장에서 벗어나 외국인과 연기금의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는데요. 투자자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이 81%로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높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지난 10년간 비중이 늘어난 건 사실이나 아직 전체의 14.2%로 갈 길이 남아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스닥 대형주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코스피와 코스닥 사이의 시가총액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부익부 빈익빙 현상 심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코스피로 옮겨간 기업들의 주가 등락률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대규모 자본 유치, 공매도 불가능 등 코스피 이전 상장 취지와는 무색하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기업들의 이전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6월 25일 기준 대다수 종목들이 두 자릿수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포스코 DX와 MC맥스는 각각 40%와 50% 넘는 하락률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기대해 볼수 있을지 코스닥 시장 기대 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연도별 신규 상장 건수를 비교해 보면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 시장의 IPO 움직임은 활발했습니다. 올해 벌써 스펙 재상장 포함 코스닥 시장에서만 60개 기업이 상장을 마쳤습니다. 그만큼 활발한 기업 자금 조달 창구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코스닥 상장법인 중 재무실적, 기업 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도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해당 기업들로 구성된 코스닥 글로벌 지수를 운영 중입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등이 해당 지수에 편입되어 있고요. 현재 해당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와 선물이 운영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은 좀비 기업 퇴출을 위해 상장 폐지 관련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을 위원회 3심제에서 2심제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밸류업 모멘텀을 위해 밸류업 공시 항목을 신설하고 중소형 상장사들의 합동 IR도 개최했는데요. 또 밸류업 참여 기업에는 코스닥 대상 기업 선정 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코스닥,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가 갑니다. 신성장 기업들 CEO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전망하면서 전략 짜드리는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한지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코스닥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다소 아쉽습니다. 요즘에 네. 코스닥 YTD로 보자면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그렇죠. 머무르고 있고 거래소도 사실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었는데 코스닥은 요즘에 거의 뭐 7조 원대만 머무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최근에 뭐한달 정도만 상황을 놓고 봐도 대형주들 쪽으로 시장의 수급들이 몰려갈 만한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지 않나. 네. 뭐 반도체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많은 그 프로그램에서 얘기했겠지만 6월 FMC 이후 큰 탑다운 상그 불확실성들이 해소되면서 우리나라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렇게 좀 대형 업종들로 수급들이 몰리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은 한정적인데 그 효과로 인해,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부진하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뭐 시간이 지날수록 코스닥으로 좀 우위가 돌아가는 그 네. 장세를 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온기가 확산된다면은 네, 코스닥 기업들로도 또 상승 훈풍이 불 수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금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네. 코스닥 쪽에 지금 실적 전망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한계점이 있는 게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도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도 기업을 커버할 때 코스닥 커버하는 건 좀 한정적이에요. 아, 예, 그렇게 그렇죠. 되다 보면 코스닥에 대해서 이익에 대한 전망들, 이 예측성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감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저도 방송 오기 전에 좀 숫자들을 체크해 보니까 여전히 반도체 쪽들, 코스닥 내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쪽들은 괜찮고, 더 눈에 띄는 거는 바이오 쪽이 계속 이익에 대한 전망들이 내년도까지 네. 봤을 때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7월 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형주들 실적 발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코스닥 쪽으로 관심은 여전히 조금 덜할 수 있겠지만 네. 오히려 이 7월 달의 이 구간이 코스닥 그동안 비싸서 사지 못했던 것들 고민을 했던 종목들 이것들을 살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를 제공할 네. 수 있다라는 거죠. 비싸서 사지 못했던 좋은 유망한 업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바이오가 뭐 네. 일부 바이오주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너무 빠졌는데 이거 좀처럼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종목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러한 것들도 뭐 일부 뭐 2차전지 포함해서 그런 종목들은 빼고는 저는 뭐 8월 달부터는 코스닥 우위의 장세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네. 지금부터 분할해서 매수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이오 그리고 오늘 마침 제약바이오 쪽 많이 오르고 있어요. 2차 전지 쪽에서도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반기에 또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을 해봐야 하는 변수들은 어떤 것도 있을까요? 그 여기서 설명을 드렸댔지만 예. 그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이게 약간 정치적인 사안일 수 있겠지만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여부 유예 여부 이게 하나의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부진했던 하나의 배경으로 이 세금에 대한 문제, 과세에 대한 문제 때문에 큰 손개미들이 떠나면은 전체 시장적 코스닥 시장이 조금 부진할 거다. 이 우려들이 점증을 했었던 건데 제가 봤을 때 그 이거 같은 경우도 아직은 저희가 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지금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를 포함 코스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유권자 중에 개인 투자자 비중이 2019년 대비 2023년 말 기준으로 14%에서 30%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정권에서 봐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전과는 다르게 증시 활성화 정책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 증시 활성화 정책에 신경을 쓴다라고 저희가 전제에서 접근해 봤을 때 네. 그동안에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코스피 쪽에 조금 쏠려 있었지만 코스닥 쪽으로도 우리가 하나의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코스닥 중에서 뭐 하반기에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섹터 앞서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네. 2차 전지도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 섹터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바이오를 전 가장 먼저 꼽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회가 될 만한 게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전체 섹터로 사지 말고 어차피 개인 그 개별 대자 신작 스케줄에 따라서 모멘텀들이 달라지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신작 스케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또 반도체 소부장 쪽들은 유망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뭐 아까 발표된 한국의 수출 데이터를 봐도 반도체 쪽들이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그렇죠. 증가했었는데 대형 반도체 업종들의 실적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투자 수요를 일으킬 만한 요인들이 있고 그 투자 수요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에게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요즘에는 한동안 전공정 쪽이 소외가 된다는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주가의 소외 현상이 극복이 되면서 반도체 전공정 쪽 업종들도 저는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도 유망할 것이다. 반도체 가운데서 특히나 그동안 후공정 쪽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네. 상대적으로 못 갔던 전공정 쪽을 봐도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하반기에 첫 거래일입니다. 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좀 기대 요인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 때 워낙 좀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코스피가 그 연초 저점 대비 한 14% 정도 올라오면서 그래도 전고점은 우리가 한번 탈환을 했는데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한 8%밖에 못 올라오면서 전고점 탈환하기까지 아직도 많은 룸들이 남아 있어요. 이거를 올해 하반기 때 얼마나 그 메이크업 하느냐
관건인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분기별로 봤을 때는 4분기 때 더 기회가 있을 거다. 그리고 월별로 봤을 때 3분기 내에서는 7월보다는 8월에 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큰 관점에서 봤을 때 4분기 때에는 우리 코스피를 포함해서 대형주들에게 조금 제약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내년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미국의 대선에 대한 정치적인 리스크, 그리고 또 주요 기관들 IMF나 OECD 같은 경우도 내년도 전망치를 올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전망 변화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전방 수요 변화들 혹은 실무 수요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게 대형주 쪽이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4월 달부터는 탑다운 매크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코스닥 내에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포함해서 네.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것들은 올해 연말까지도 저는 계속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올해 상반기 때는 정말 야 떠나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예. 해볼 수가 있겠지만 뭐 7월 첫 거래일의 움직임이 저는 설명해 준다라고 좋네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보다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코스닥 환경이 좀 더 나아질 거다. 이 전제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코스닥 시장의 선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